그러면 누구한테 혼낼지도 몰라요. 아이고, 혼자 놀다 이랬어요? 지금 뭐 찍죠? 아, 지금 우리가 멘트할 때 혼자 포토타임 하고 있어. 저희는 다현이가 포토타임을 즐길 동안 저희 또 이제 마지막 무대 전에 좀 한 명씩 소감을 말해볼까요? 네, 진짜 말해봐요. 조금 갑자기 분위기 소감 같지만. 해볼까요? 시현이부터? 네. 네.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또 저희 컴백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오늘 팬미팅 한이 기운 에너지를 받고 또 컴백까지 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우리 살살 파이팅!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 저희한테 소중한 그런 3주년 팬미팅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이 시간에 비가 온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원수분들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비도 안 오고 원수분들도 많이 많이 와주시고 이렇게 저희 3주년 팬미팅 잘 재밌게 보낸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은데 원수분들은 어때요? 앞으로도 우리 쭉쭉쭉 좋은 추억 만들어 가요? 네! 고마워요, 와줘서! 네, 일단 여기서 너무너무 나요! 저희가 정말 이 추위에 여기 팬미팅 간다고 주변에서 굉장히 미쳤냐고 했을 텐데 그쵸? 미쳤냐고 그 추위에 거길 가냐고 그렇게 많이 걱정도 되고 되게 고민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자리 이렇게 자리도 가득 채워주고 또 저희가 또 춥지만 힘을 낼 네. 먹어줘! 이렇게 지금 트와이스가 있는 게 진짜 여기 있는 원스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트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트와이스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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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는 3년 동안 도와주신 스태프분들이나 매니저 언니 오빠들이나 그런 분들이 진짜 항상 가까이 있어서 뭔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운데 원스가 여기 같이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네. 뭔데 아이죠 이거 뭔데 아이죠 저의 마음 뭔데 됐어요. 그럼 됐어. 그러면은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수도 다 알겠지만 저희가 2018년은 정말 특히나 좀 더 바쁘게 많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네. 그 와중에 또 팬미팅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실 오늘 원스 여러분들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아직